남동구가 올해 세 번째 추경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복지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각종 건축비들인데요. 소래포구 어시장 이전 같은 예민한 현안이 담겨 있어 의회 심의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3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과 구청이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각종 건축비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래시장 토지 매입비만 149억 원, 건물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밖에 여성회관과 특화거리 조성비 등 토목이나 건축 관련 예산이 177억 원에 달합니다. 단방근린공원, 이화어린이공원, 석촌근린공원, 미래광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소유인 구월동 올림픽생활관 매입 심의도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건물이 낡은 데다 매입비만 39억 원에 달하고 운영적자가 연간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의 과정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래어시장 이전 문제가 달린 어시장 토지 매입비는 지역의 가장 예민한 현안입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상인회 내부에 찬반이 엇갈려 심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면 모든 부분이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상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래시장 예산의 경우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장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추경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